안녕하십니까. 저는 만화 시민 기자 김미숙입니다. 현재 저는 부천시 열린시장실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곡 시민의 강에 관심을 가지고 벽화 타일을 기증한 각계 시민들이 초청되어 모였습니다. 제 100회 열린시장실을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시장님 인사말을 듣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신곡천 도건 사업. 신곡천도 시민의 강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신곡 시민의 강으로 부를 예정인데, 이미 부천에는 상동에 시민의 강이 있죠. 생태적으로 그냥 죽게 된걸 뜯어놓는 것도 있지만, 대장동 하수 처리된 재이용수를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 하천을 복원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의 생태복원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강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 다리 아래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주는 거고, 그것은 신곡천이 흐르는 한 길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겨주신 글귀나 그림이나 이름도 영원히 함께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행정적인 업무와 공사 진척 상황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다음 장소인 3층 부천시 재난안전 상황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은 교통 흐름을 살펴보는 곳이고, 좌측은 재난 돌발 상황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관제센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촬영이 금지된 곳이며, 전국 지자체에서 부천시를 최초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현재 CCTV가 1071대 작동 중이며, 긴급 상황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할 장소는 1층 민원실에 위치한 부천도시계획 전시관입니다. 이 전시관에서는 부천의 역사와 미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민원실입니다. 열린 시장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시민 20명 이상이 참여 가능합니다. 각 단체 및 동창회 모임도 모두 환영합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열린 시장실 시청 투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린 시장실을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관련 부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만화 시민 기자 김미숙이었습니다.